순천시가 내년 산림안 1조 4천억 원을 확정하고 의회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크게 인구와 정주 분야에 힘이 실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내년 본 예산 1조 3,93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1.24%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 예산은 크게 미래 세대를 육성하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 투입될 전망입니다. 크게 달라지는 건 출산 장려금입니다. 순천에서 첫 아이를 출산하면 300만 원이 지급되는데 내년부터는 500만 원까지 상향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특성화 비용과 초등학교 입학 지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도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청년 인구를 붙잡기 위해 창업 보육 기반을 닦고 지역형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관련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박람회가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국직한 예산은 이미 투입돼 공사에 들어간 상황. 내년 예산은 정원을 걷거나 자전거로 둘러볼 수 있도록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도시 계획 도로를 만드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원과 도심을 잇는 도로를 개선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사업도 병행합니다.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문화사업에 41억 원, 어울림체육센터와 도서관 건립 사업에도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박람회를 진입하는 도로가 확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봐도 순천은 정말 깨끗하고 좋은 도시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순천에 한번 와봤는데 그냥 들렀는데 되게 살기 좋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도록 해서 와서 좀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웰니스 체험을 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정원을 중심으로 도시의 품격 높이기에 돌입한 순천시.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와 더불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완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민 뉴스 서경입니다.